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제가 조승현의 탐구 생활을 시작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 제 자해장을 공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해 장이라고 부르는 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신년이 됐고, 제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한번 쭉 리뷰하면서 다음 10년 동안 이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 해서 오늘 드디어 개봉박두! 순서대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딴 태권도 금메달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왕따를 겪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왕따를 좀 피해서 간 거죠. 뭔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이제 다시는 왕따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태권도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국에서도 배우지 않던 태권도를 미국에서 배웠어요. 두 가지 태권도 토너먼트에 나가가지고 딴 금메달.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몸으로 뭘 해낸 걸 갖다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로 뭔가 한 것보다 아니면 뭐 커리어적으로 이런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아이였는데 내가 좀 몸을 단련해서 뭔가를 해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서 이제 요두 가지는 아직도 장에서 직한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요걸 텐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라티너 경시대회에서 딴 마그나 투쿰 라우데 상장입니다. 학업적 성취를 갖다 이제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수마 쿰 라우데, 수마는 제일 위라는 뜻이거든요. 라우데는 영예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영예와 함께라는 뜻이고, 마그나 쿰 라우데는 큰 영예와 함께라는 뜻이고, 쿰 라우데는 그냥 영예와 함께 이렇게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저는 마그나 쿰 라우데를 땄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건 당연히 유학 가면 잘해요. 우리나라가 수학 워낙 하드코어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문화적 코드가 많으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틴어 과목을 선택을 했고,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약간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랑 비슷한 레벨로 그들의 고전 문화를 좀 배웠다라는 자부심을 얻게 됐고,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유학생들이 많이 기피하는데, 기피하지 않게 된 약간 계기가 저 상장이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자랑스러운 상장이어서 이제 여기 모셔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미국에서는 딱히 입학 절차가 필요 없는 2년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딴 칵테일 자격증입니다. 거기 호텔 경영학과에서. 미국 고등학교가 4년제잖아요. 대학 입학 허가를 대체로 4학년 1학기 때 받아요. 그럼 4학년 2학기 때는 할게 없죠. 그때 이제 너무 내가 학교만 있어가지고 책으로만 공부했다라는 것이 좀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호텔 경영학과에서 바에 취직을 하려고 아예 바테너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어른들이랑 같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때 이제 다른 학생들과는 할수 없었던 진짜 인생 사는 얘기, 특히 이제 바텐더 하는 분들 중에서 좀 터프하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생 얘기 들으면서 또 많은 거 배웠고요. 미국에선 21살까지 술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술로 시험을 안 보고 물에다가 위스키는 그 약간 갈색 잉크, 물감탄 그걸 가지고 이제 칵테일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제가 평생 본 시험 중에서 SAT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95개의 칵테일인가를 갖다가 3개씩 나눠가지고 1분에 하나씩 부르거든요. 그걸 갖다가 1시간 반 정도에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뭐다 잊어버렸지만, 레시피고 뭐고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근데 안 놀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할 생각을 했다는 거,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따단. 이 대학 졸업장을 아이러니하게도 졸업한 지한 3년이 넘어가지고 이 졸업장을 처음 봤어요. 졸업할 때쯤 좀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졸업식에 가면은 우리 대학은 450달러인가 그때? 우리나라 돈한 50만 원 정도를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졸업식 참여 비용이 있어요. 가운값 이런 걸 따로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안 갔습니다. 유학생들은 대체로 유학이 끝나면 집에 가기 때문에 한국 주소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저는 뉴욕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파리로 갔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뭔가 파리에서 증빙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졸업장을 공증 번역을 시켰기 때문에 거의 한 3, 4년 있다가 졸업장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약간 초심 있잖아요. 내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 가운값이 없어서 졸업식을 못 가던 상황이었다.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기특하죠, 나름.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 또 파리도 가고 나름 잘 살았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대학 졸업장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군대 관련된 것들이에요. 당연히 이제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공수마크죠. 저는 뺑뺑이를 돌려서 특수전 사령부로 배치가 됐어요. 특수전 사령부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은 전투 보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낙하산을 타야 된다라고 해서 낙하산을 4번 타고 공수행을 달아야 내 보직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수전 교육단에 있는 공수훈련에 갔고요. 꽤 이렇게
운동 잘하던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훈련 다 하고 낙하산 타고 그러고 받은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약간 기념품이에요. 뭐 여기 군번줄이라든지 뭐 베레모 같은 것도 있는데 예, 전역한 지 오래된 사람이 군대 얘기하면 꼴불견이라고 하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한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연애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막 프랑스를 돌아다녔어요. 프랑스에서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사이클계의 약간 뭐 K2?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어떤 고갯길을 넘어가 봐야 끝판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랜스 암스트롱과 판탄이라는 사람의 대결로 유명한 알프듀에즈라고 하는 21번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굉장히 유명한 고갯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보다 조금 낮은 갈리비의 길이라는 거를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있어요. 갈리비라는 고갯길이 있고 피레네라는 곳에 있는 토말레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투어 드 프랑스 선수들이 넘어갈 때마다 이 고개를 넘게 했다는 이유로 투어 드 프랑스 협회를 갖다가 살인마라고 불렀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약간 그런 고개거든요. 예, 세 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그 고개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사이클복을 하나씩 사서 보시다시피 입지 않고 모셔놓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갈리비에 2645m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고갯길의 높이고 뷰에즈 여기 21 써있죠. 이게 21번 고갯길이 꺾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써있는 거고, 이건 실제로 알프듀에즈 꼭대기에서 있는 가게에서 산 거예요. 토말레봉 여기는 아예 산이 찍혀 있습니다. 예, 2115m. 굉장히 오랫동안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이 토말레봉 꼭대기에서 사이클을 너무 신나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골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시합니다. 심지어 이 토말레는 좀 재밌는 게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줘요. 이게 아래에서 시간을 딱 확인하고 꼭대기에서 시간을 딱 확인하잖아요.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예, 너 토말레를 갔다 올라갔다는 것을 인증한다. 아 여기 뭐 하나 또 있다. 프랑스어를 처음 파리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솔본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끼리 시 경연 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36명이 시를 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때 3등이었나? 제가 썼던 프랑스 시가 여기 이제 뽑혀서 여기 두는 제 이름 보이시죠? 그 심사위원들이 4개의 다른 시도 역시 뽑았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제 이름 써있죠? 예, 이름을 잘못 썼네 이 프랑스 애들이. 그죠? 승연을 옌이라고 썼네요. 이 라틴어 경시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으려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봐도 그 언어를 갖다가 나름 멋있게 구사한다 약간 이런 자신있게 이제 그 나라에서 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을 때 나라에서 사는 게 좀 더 즐거워지잖아요. 그냥 어디서 말해도 사람들이 되게 말 못한다고는 생각 안 하겠구나. 그래서 좀 자신있게 말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기에 시가 실리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게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어적인 표현이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가장 이상한 표현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 위칸이죠. 가장 먼저 썼던 유학기부터 공부 관련된 책 썼을 때, 유럽에 가가지고 약간 겁먹들어가지고 약간 허세스러운 책들 썼을 때,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시킨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야기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년에 한 권씩 쓴 책들 꺼내서 읽어보면 좀 웃겨요. 내가 저때 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 궁금이 분이 제 댓글에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공부기술이 빨간 책이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 지금 보면은 중2 감성 아닌가요? 100% 예, 인정. 그래도 스스로 장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낼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뭔 용기로 저걸 갖다가 얘기할 용기를 얻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뭐 사실 급했던 거죠. 학교도 경제적인 이유로 뭐 못 다닐 뻔했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뭐 좀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라도 해봐야 되는 약간 절박함에서 나왔던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만이 가질 수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 약간 그 뻔뻔함.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 뻔뻔함을 좀 매력적으로 소구해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카메라 대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책들 보면 좀 젊었을 때, 지금도 뭐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20대 후반 특히 30대 초반 이럴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되게 정성 들여가지고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책들, 이런 책도 잘 안 팔려요. 난 저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긴 싫다 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팔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되게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데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한 선택을 틀리다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나 자랑스럽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책들이 오히려 겉멋들고 알맹이가 없는 책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심플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책이 오히려 진실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저는 진짜 정성 들어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저 비즈니스의 탄생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저 책의 자료 조사하기 위해서 조그만 경차 몰고 세네 나라를 갔다가 그 돌아다니면서 도서관 뒤지고, 그때 뭐 구글 스칼러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쓴 책인데 생각보다 판매가 좋지 않았고 왜 이러지?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독자들이 옳다라는 거죠. 수십만 독자가 선택한 책은 내가 못 보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독자들이 별로 선택을 안 했다면은 힘만 많이 들였지 생각보다 좋은 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죠.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는 이거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가는 길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 다음 10년 동안은 뭘 채우고 싶냐? 좀 더 몸에 관련된 거에 많이 채우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가장 극복하고 싶은 거 세 가지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지금 되게 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스터 다이버 딱 하나 나중에 올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꿈이 있다면 골드 버튼? 실버버튼 안 줘요. 유튜브 관계자분들, 예, 실버버튼 좀 주세요. 10만 명 넘은 지 그래도 벌써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실버버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가 몸치거든요. 완전 몸치 박치 음치예요. 뭔가 댄스 자격증 같은 거. 나는 이걸 못해라고 생각하던 거 두 가지가 물에 관련된 거랑 리듬에 관련된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막 14살에 미국의 스쿨댄스 같은 데 가서 같이 흔들어도 야 넌 흔들지 마 보기 싫어 막 이럴 정도로 아예 리듬감이 없었기 때문에, 박치 극복, 물치 극복, 요거 두 가지만 해내면은 사실 뭐 40대 괜찮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그래서 마스터 다이버 자격증 또는 뭐 구조 수영 자격증이라든지 하나 딱 여기 올려져 있고, 뒤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딱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제 댄스 뭐 슈즈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뭐 10년 계획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40이 됐으니까 야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떤 계획으로 사야 될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또 어떤 계획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같이 한번 댓글창에서 얘기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가볍게 신년에 약간 무대에 젖어보는 약간 이런 컨텐츠로 준비해 봤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골드 버튼 받아야 되니까.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